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 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민사사기 재판에서 회계 전문가가 회사의 가치평가가 매우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짧은 논평을 통해 부패했다며 우리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언한 엘리 바르토프 변호사도 칭찬했다. 바르토프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회계학과 교수는 회계 기준은 개인의 재무 상태표에 적용되는 가치평가 계산 방법의 광범위한 자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바르토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일가가 회계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를 사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부동산에 대한 가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르토프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국민들이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비판했다. 리티아 제임스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소유한 부동산 왕국의 핵심을 찌른다며 트럼프를 2억 5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잉글랜드 판사는 트럼프와 그의 공동 피고인단에게 사기죄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의 핵심은 재무제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사람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르토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일가가 회계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를 사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부동산 가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르토프 변호인단은 이날 내주된 발견은 어떤 회계사 사기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나의 분석은 재무상태표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앵고로는 그래서 당신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에크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며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견이다. 물론이다 라고 말했다. 바르토프는 트럼프 타워의 트리플S 아파트 가격이 부풀려진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오류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브랜드가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르토프는 성명서나 보고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찾았지만 위반된 조항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사인 헤수스 수아레스도 2013년 트럼프 타워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트럼프와 도이체뱅크가 서로 다른 상환금리 1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사용했다는 도이체뱅크 신용보고서를 통해 바르토프를 거쳤다. 그는 에이지는 이것을 사기라고 해석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바르토프는 법무장관 루이 솔로몬의 변호사의 반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은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증언 중 일부가 이제 그의 전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하며 반대하자 바르토프는 그에게 부끄러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혐의를 지어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토프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앵고로는 트럼프 부부가 재무제표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공모, 사업 기록 위조, 허위 재무제표 발행, 보험 사기 등 6개의 다른 청구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년간의 금융사기에 관여했고 자신과 가족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목요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제임스는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사기의 규모를 증명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바르토프의 증언에 반대했고 그의 광범위한 증언은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목요일 뉴욕 항소 법원은 트럼프의 사업 인증서 취소가 민사 사기 재판과 항소가 완료된 후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재판이 시작될 때 한 명의 항소 법원 판사에 의한 이전 판결이 계속된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 트럼프는 이 판결이 공개된 직후 매우 좋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크리스 키세도 마찬가지로 CNN의 이 판결에 대해 매우 필요하고 신중하게 재판 법원의 많은 오류를 검토하기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항소 법원의 사업 인증서 취소를 일시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월요일 재판에서 다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는 목요일 법원밖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개그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그 명령으로 당신은 절대로 그 법정에 서선 안 된다는 제 조언이 이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법정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라고 하바는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뉴욕 항소 법원이 그의 개그 명령을 부활시킨 후 법원 직원에 대한 논의가 금지되었습니다. 앵고로는 트럼프가 그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말하는 서기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한 후 원래 트럼프가 그의 법원 직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CNN의 크리스틴 훈츠와 크리스티나 스게글리아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